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출은 안 나올 겁니다. 이런 게 은행의 입장이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우나 그래도 필요하다면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재밌는 거 골라오셨어요. 네. 중주거 지역이 지분을 나왔는데요. 여기 나온 거는 평당 450인데 시세는 평당 3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는지를 알아보니까 지분을 그냥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 되는 거고 필지는 또 환지 예정지인데 받으면 또 지분으로 또 받는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. 자, 이거는 제가 정보가 없이 들은 걸로만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 시청에 가셔야 됩니다. 시청에 가서 개발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파악해야 돼요. 좀 전에 환지 예정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환지 예정지라면 여기 있는 땅이 여기에서 위치하는지 여기에서 위치하는지 옮겨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170평을 갖고 있지만 환지로 되면 무조건 작아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간보율이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몇 평 되느냐 내 땅이. 그러면 이제 그 평이 아마 이제 실제 아까 뭐 3천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진짜 평수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.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작아지느냐. 평택시에 가서 정확히 물어보셔야 되고요. 이제 평택시에서 물어봤는데 평택시에서 안 하고 조합으로 넘겼다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럼 평택시에서는 이제 관할만 하고 상세한 건 조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조합사무실에 가보셔야 됩니다. 문의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고요. 조합이래봤자 뭐 분양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환지에 대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의하는데 어려운 건 없이 이것만 물어보시고 추가적인 게 있으면 듣고 오시면서 결론은 그래서 환지된 면적의 시세가 얼마냐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봐야겠죠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1400평이 전체인데 예를 들어 500평이 환지다. 1000평은 없어지고 그럼 그 500평이 뭐 쪼개는 게 아니라 어떤 시공사에 의해서 팔리거나 아니면 시공사가 선정되면 뭐 상가 분양권이나 이런 걸 주거나 이런 결론이 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면적이 뭐 예를 들어 170평 계산하기 편한 게 200평이라고 할게요. 200평에 평당 500인데 50평으로 한다. 그럼 2천이지 않습니까? 이 평당가가.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. 현재 거의 환지된 게 3천이면 1000만 원 싼 거고 평당. 그런 거죠. 비교를 해봐서 하시면 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점은 지분이어도 복잡할 게 없을 거예요. 많이. 어차피 내가 뭐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행사가 붙거나 시공사가 붙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. 이런 땅들은. 준주거 지역이고 역 앞이고 뭐 다 좋으면 시행사가 붙어서 야 이거 지으면은 너네한테 얼마 주고 뭐 분양권도 하나 줄게 동의를 그들이 받으러 다녀요. 지분권자가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분이지만 작업하기는 편할 것이다. 이게 단가가 괜찮다는 가정하에요. 두 번째 나쁜 점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대출은 안 나올 겁니다. 이런 게 은행의 입장이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우나 그래도 필요하다면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재밌는 거 골라오셨어요. 네. 이거는 그 위치가 괜찮은지 궁금해서. 네. 위치가 괜찮냐? 이게 그 증축이나 뭐 구축 가능한지 여쭤봤을 때 지상고 포함 35m 미만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상고는 무슨 의미예요? 어디서 그런 대답을 해요? 그 고도지구 걸려있길래 공군 그쪽으로. 아 비행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는 그렇게 못 져요.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어차피 일종 주거지역이라 그렇게 용적률이 나오는 동네가 아니에요. 자 이거는 위치는 둘째치고요. 단가가 싸지 않습니다. 위치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게 않아요. 무슨 얘기냐면 여긴 개발이 안 돼요. 안 되지만 이 평택이라는 동네가 개발이 되면서 구도심이 한동안 좀 잠잠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 살던 동네 여기가 새로운 동네 그럼 여기가 막 활성화되지 여긴 잠잠하다가 여기 이제 잠잠할 때쯤에 움직이다 보니까 굳이 여기 구도심을 가실 필요가 없다. 위치도 보통이고 가격도 보통이어서 이거는 뭐 굳이 관심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총액이 싸다는 게 좀 좋긴 좋은데 그렇게 큰 관심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좀 전에 질문은 여기가 이제 고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너무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몇 미터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만큼을 정해놨다 뭐 40미터를 정해놨다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.
그럼 그 동네는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뭐 20층밖에 못 짓는다든지 뭐 이런 규제가 나름 있겠죠. 단순히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그런 규제가 전혀 관련이 없어요.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 보시면 1종 1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0층 그렇게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자기만 했으니까 그 말이 맞지만 사실상은 그것보다 더 낮게 짓는 곳이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남의 필지 걸쳐서 건축이 되는 경우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. 상대가 시비를 걸어오면 조금 불리하죠. 오랫동안 썼다면 사실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상대도 새로운 주인이다 라고 하면 가끔 시비가 걸립니다. 뭐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철거하라든지 튀어나온 부분을 아니면 그 부분만 뭐 사용료를 내라든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아 그 부분만 팔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.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라면 넘어왔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비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. 공동 투자 같은 거거든요. 네. 제가 이제 예전에 그렇게 경매를 샀어요. 뭐 우리 둘만 있다면 우리 둘이 공유를 해서 사고 만약에 공유물로 잘라버리면 가치가 덜해져 버립니다. 그래서 야 우리는 앞으로 으쌰으쌰 같이 갈 거잖아 하고 이제 같이 산 거예요. 이거 절대 안 갑니다. 같이 마음이 다 달라져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. 공유해서 자르는 건 더 하면 안 됩니다. 누구는 맹지되고 누구는 세모해지고 별짓 다 합니다. 이거 없어질 거예요. 여긴 반드시 구심점 있는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. 그냥 그런 어플이나 플랫폼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아까 지제역 있잖아요. 그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.